이번에는 우리가 정삼각 수렴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정삼각 수렴 패턴이라는 것은 이제 돌파매매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돌파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뭐 차트를 보다 보면 뭐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여기서 강하게 돌파할 듯 박스권 상단에 올라왔을 때 돌파해서 넘어가면 추세가 퍽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서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렇다 보니 많이들 보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 정삼각 수렴 패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정삼각 수렴 패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보면, 자, 고가는 고정되어 있는 구간 자체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에 저가는 꾸준하게 올라오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등변 삼각 수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고가도 빠지고 저가도 올라가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힘의 균형이 맞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오히려 정삼각 수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고가는 그대로 이 고가를 유지를 한 채로 저가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 하락을 하는 구간 자체를 보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5,000원이고 여기가 6,000원, 자, 그게 이제 7,000원이라면 세력의 입장에서 5,000원에 매매를 했을 때 또다시 우리와 똑같은 5,000원 가격대까지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서서히 저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에서에 대한 돌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매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응집된 물량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가에서 저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전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대, 만약에 이제 상단 자체가 만 원대라면 만 원에 대한 부분 자체는 돌파가 되지 않지만 저가가 올라가고 저가에 대한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만 원에 대한 호가가 저가가 될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렴 패턴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투자 심리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저가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가격대는 싸다라는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삼각 수렴 패턴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 강하게 돌파하면서 시세를 많이 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기업은 이제 S넷이라는 기업이었고, 마찬가지로 고가는 한정되어 있는 구간 자체에서 막혀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저가는 꾸준하게 저가 상태에서에 대한 가격대를 올려내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다시피 고가에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누군가가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가격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모여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대신 이 저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투자 심리는 꾸준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데 그 자리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형태를 띠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한 가지 그림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의 월봉 형태를 띠는 부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고가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되지 않은 그런 형태를 또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밑에 좀더 보시면 밑에도 작은 박스권에 대한 형태를 띠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 밑에도 또 작은 이런 박스권에 대한 형태를 띠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로 정삼각 수렴 패턴이 급등하는 차트임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실전 차트를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형화되어 있는 그림 자체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눈에 익히는 연습을 해야지만 그 그림이 눈에 띄기 때문에 실전 차트를 통해 가지고 그 그림을 익히는 부분 자체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준비를 했던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고가 곤욕에 대한 이 형태에 대해서 삼각수렴이 패턴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밑에는 무수히 많은 저항과 지지 패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보시면, 자, 여기 형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고가를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자, 다시 막히고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저가에 대한 부분을 다졌고, 그 다음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더 고가를 돌파를 시도하지만 실패,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돌파를 시도하지만 실패. 자, 그리고 이제 저가를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돌파가 이루어졌지만 실패, 돌파를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돌파가 되지 않았고, 윗꼬리가 달리는 양상들이 드러났고, 대신 저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찍고 계속 저가를 올려내는 상당한 각도에 대한 형태를 띠면서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봉이 양봉의 한계가 뜨게 되는데, 그 양봉에서 거래량도 다시 한번더 분출을 하면서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더 강한 두 번째 강한 시세를 형성하면서 40만 원대가 50만 원대가 쉽게 올라가는 20%짜리 강한 양봉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매물대 저항 구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삼각수렴 패턴을 확인이 가능하신데,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런 삼각수렴 패턴이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차트를 보다 보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도 존재를 하지만, 한 번씩 변화가 생기는,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휩쏘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휩쏘 패턴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투매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손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가는 크게 급등을 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던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실전 매매를 통해서 제 주변의 지인분도 제가 계속 이제 보유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분도 이제 이런 차트를 엄청 많이 보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버티질 못하고 팔고 나간 다음에 주가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분은 오랫동안 보유를 했지만 수익을 크게 내지 못했어요.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자, 왜 그런 경우가 생겼을까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고가는 확인이 됩니다. 자, 왼쪽 하단에 동그라미를 제가 방금 쳤는데,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가가 돌파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대신에 이제 저가를 보면, 자, 물론 불꽃슈 패턴에 대한 부분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지만, 자, 그 옆에 있는 저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저가가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밟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런 삼각수렴 패턴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탈하는 봉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그림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도, 자, 지금 현재 이런 형태를 띠면서 뽑아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뽑아내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이탈이 돼 버렸죠. 이탈이 돼 버리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줄지만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차트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할 때이 구간이 바로 이제 힙소 구간이 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과매도 구간, 우리가 이제 매집 차트 내에서 과매도 구간에
해당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구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실전 매매를 통해서 보다 보면 흔히 급등 차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돌파 매매와 휩쓸 구간이 함께 합쳐져 있는 형태를 많이 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투자 심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정삼각수렴 패턴은 어느 어떤 책에서나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패턴을 보면서 유튜브에 종종 어떤 부분들은 이게 하락하는 추세의 패턴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만큼 합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하락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하신 분도 봤는데, 주식은 반드시 원리라는 게 작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리는 바로 이제 저가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놓은 이런 힙소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힌트는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라는 것을 그림 자체를 유통물량을 줄이면서 만들어놨지만, 유통물량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줄겠죠. 그 상황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원대에 대한 가격이라면 이 만원대에 대한 가격에서 만약 7천원까지 주가가 빠졌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30%를 버티기가 대단히 힘든 과정들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물량 자체를 체크를 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유통물량을 줄이고 난 다음 강한 자전거를 통해서 강한 상승을 붙여내는 것이 바로 세력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급등 차트들을 보다 보면 이런 휩쓸 구간이 길게 나타나는 차트일수록 더욱더 강한 시세를 나타낼 때가 많고, 이런 휩쓸 구간이 가격적인 부분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강한 상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휩쓸 구간이 바로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가능한데, 우리가 조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정이 이제 기간 조정. 기간을 길게 옆으로 벌림으로써 조정을 형태를 띠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 조정이 존재합니다. 가격 조정은 말 그대로 깊게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돌려내는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는 주식이 인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유통물량을 줄이는 부분으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차트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과매도라고 하고, 그 과매도 구간이 돌파 매매의 가장 핵심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